잠좀 자자, 잠 좀. 안녕하십니까, 길스입니다. 자,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코뿔소가 한 마리 들어온 것처럼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왕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 내가 영상이라도 찍어서 니한테 보여줘서 경각심이라도 생기게 해줘가지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불 켜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밖에 가면 캠핑카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 야, 이게 중고 카라반 천지네. 자, 친구 보십시오. 지금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배가 꿀렁꿀렁하죠. 숨을 마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숨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자, 입은 벌렸는데 숨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고통스러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자는 내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친구 진짜 오랜만에 만났고 고등학교 때부터 코골이는 있었는데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고 이렇게 심각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 친구 오늘 같이 내하고 뭐 먹었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 혼자 먹은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비 먹었고요. 그리고 냉면 한 그릇 뚝딱 했고요. 그리고 된장에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2차 가가지고 꼬지집 가서 꼬지 먹고 과일 먹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편의점 음식을 먹었는데 뭐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하니까 아, 그 순간 다시 또 꿀렁꿀렁합니다. 배가 아, 자 힘내라 힘내라 좀만 더 그렇지 옳지. 자, 아, 왜 그런 걸까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자는 게 그 다음날 위해서 더 낫잖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먹을 거 너 먹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라고 했더니 프링글스 골랐고요. 아이스크림 골랐고 맥주 골랐습니다. 자, 오늘 1차, 2차, 3차까지 이 친구가 먹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이 온 거죠. 자, 또 꿀렁꿀렁합니다. 배는 거의 임신 한 7개월 정도 된 배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를 배에 넣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키질 못하죠. 자, 힘내고 힘내고 옳지. 한번 숨쉬고 절로 갔다가 한번 숨쉬고 여기로 왔다. 이 패턴을 아침 눈뜰 때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습관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일본의 오스미 교수라고 노벨의학상 받은 교수가 있어요.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염증,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리셋되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계속 때려 넣습니다. 한 임신 7개월 정도 된 배 밑에 저 한번 핸드폰 보이십니까? 저기 지금 롤게임이에요. 자, 이 친구는 생활 패턴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뻔합니다. 이 몸에 팔다리 가늘고 배 볼록 튀 나온 거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생활 패턴이 뻔해요. 자, 그 순간 자, 또 숨을 하나 그렇죠. 자, 힘내고 저래 먹잖아. 자, 이 친구의 생활 패턴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친구는 직장에서도 직급이 제법 높은 친구예요. 하지만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점심도 엄청 먹겠죠. 예전부터 식탐은 조금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또 엄청 때려 넣을 겁니다. 먹는 거 엄청 때려 넣어요. 동물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 때려 넣고 집에서 롤게임 틀어놓고 뒹굴뒹굴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님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먹는 걸 조금. 자, 그런 순간 또 배가 또 졸로 갔죠. 숨 한 번 쉬고 졸로 왔다. 숨 한 번 쉬고 졸로 왔다.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친구들은 눈 떠서 너 때문에 잠 한 번도 못 잤다.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와서 잘 생각하지 마라. 이딴 소리는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영상 바로 찍습니다. 찍어서 친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본인한테 보여주고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는 동안에 자기 모습은 본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자, 그 순간 또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산통 수준입니다. 산통. 이야, 끔찍하죠.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링크 보내주면서 제가 책도 한 권 선물을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요. 하비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도 뭐 통실하지만 마음먹으면 한 달에 십몇 키로 진짜 건강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자, 이 친구한테 간헐적 단식, 식습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패턴 등을 알려줄 겁니다. 한번 살려보죠.
자, 그 순간 또 시작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배 꿀렁꿀렁하죠. 아유, 이렇게 거미형 인간처럼 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라고 배에 좀 털은 조금 있네요. 자, 제 구독자님들이 보통 연령대가 한 40, 50, 60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정말 민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식습관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제가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캠핑카 영상이 아닌 이런 영상도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꿀룩꿀룩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뭐... 그렇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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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친구 제가 한번 잔소리를 하든지 해서라도 제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계기로 항상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기를 제 길스가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리마켓 가면 캠핑카도 있고, 딸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딸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딸리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 야, 이게 중고 카라반 천지네.